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모의고사 잘 치르셨어요? 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로 돌아온 양희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20개의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그치? 6월 평가원 문제가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 선생님이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선생님, 왜 선생님이 직접 분석해놓고 이렇게 사이트 돌아다니시나요? 일단 재밌어. 니들이 사이트에서 무슨 얘기하나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하고 너희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커뮤니티에서 한국사 어땠나요? 저는 매국노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선생님 즐겁게 잘 보고 있죠. 한편은 즐거운데 한편은 매국노가 이렇게나 많다니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 선생님 쭉 보니까. 3월, 4월 교육청 문제 때도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시험 볼때 느꼈던 것 같고,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는, 약간 멘붕인데요? 문제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 작년 수능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쵸? 자,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올해 초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났지. 그치? 자, 그렇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뭐야? 3등급이야. 그치? 자, 3등급이고 30점이고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배제하고 가도 너희들이 뭐 하는데 3등급을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좌나 개념 강좌에서도 이런 거 나오면 뭐 해? 틀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쿨하게 틀려도 돼.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쭉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니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있잖아. 자, 그중에서 요건 그래 틀려도 인정. 선생님 제자들 중에 이건 틀려도 인정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사실상 하나에서 두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 중에 너희들 선생님 저기 제시문도 좀 어려웠고 사료도 좀 어려웠고 낯선 내용이었고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선지들이 너무나도 쉬워서 선지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눈치껏 잘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당황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죠. 니들이 모의고사 풀때 벌써 이렇게 당황해 버리면 수능 날 현장에 가서는 뭐할 거야? 정말 멘탈이 바삭바삭, 바사삭바사삭 부서져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시험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얘들아, 수능 한국사는 절대 내 발목을 잡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 어딘가에선 답을 흘려주고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명탐정리돼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단서들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사실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풀수 있는 문제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자, 시간 남잖아. 수능 한국사 시간 남는다고. 그러니까 난몇분컷 이것보다는 내가 단서를 찾아서 풀수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잔소리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고요. 자, 문제들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 구성들은 크게 매번 달라지지 않는 내용들이지. 선사시대 한 문제 나왔고요. 고대에서 3번, 4번 문제, 자, 2개 나왔고, 고려시대 3문제, 조선시대 4문제, 늘 나오던 패턴 그대로 하나, 둘, 셋, 4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개항기 문제가 3개, 일제강점기 4개, 현대사 문제 3개 나왔었고, 이것도 거의 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야. 개수들이야. 자, 요 문제들이 니들이 조금 어렵게 풀었다, 뭐 이런 문제들이고, 사실 선생님이 어제 밤에 확인했을 때, 3번 문항의 오답률이 높은 걸 보고 와, 니들 공부 진짜 안 하는구나라고 선생님은 체감을 했지. 3번 문제는 얘들아, 너무 기초적인 문제였어. 4번 문제 승려 문제들이 전부 다 선지에 승려가 나와서 와, 승려 이렇게 많이 나올 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았을 수 있겠고요. 요 7번 문제 사료 해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거고 위정척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가 위정척사에서 출제가 됐고, 통일 문제가 작년 수능 20번 문제, 남북 대화 문제 너무 쉽게 나와서 언론에 막 까이고 했던 그걸 약간 신경 쓴 평가원이, 야, 우리 이렇게 문제 어렵게 낼 수도 있어. 라고, 그치? 1번부터 5번 선지까지가 모두 남북 대화. 작년 수능이 어땠어요? 남북 대화랑 관련된 선지 하나, 나머지 4개 전부 다다 중구난방 아무 데서나 막 뽑아왔다였는데 요번에 통일 문제는 1, 2, 3, 4, 5번이 전부 다다 남북 대화 문제였었지. 그래서 꽤 디테일하게 물어본 문제였었고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손도 못 댔을 거야, 18번 문제는. 자, 요런 내용들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씩 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늘 3월 달에도 그랬고, 4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 문제 보여줄 거고요. 자, 이 문제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선지 분석해 드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는 다른 문제풀이 강좌보다 조금 긴 편이지. 자, 긴 걸 감내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3월 달인가 4월 달 해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해설만 1년 동안 꾸준히 들어도 수능 가서 나 문제 왜 잘 맞춰? 이런 생각 들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해설 강의 잘 따라오도록 하시고, 1번 문제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 1번 문제 누구나 다 맞춰요? 나도 맞춰요 하는 문제라 그랬었어. 빗살 무늬 톡이 나왔고요. 밑에 빗살의 무늬가 참 다양하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 근데 어차피 이거 안 볼 거잖아. 여기 암흑처럼 안 볼 거잖아. 자, 빗살 무늬 톡이 이 시기는 당연히 신석기고, 선생님이 힌트가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지. 농경과 목축의 시작까지 던져주면서 신석기인 거 다시 한번 뭐 했어요? 확인시켜줬고요. 자, 그럼 우리는 뒤에 넘어가서 뭐 하면 돼? 신석기 시대 내용 찾으면 돼. 자, 선생님 개념 강좌에, 개념 교재에,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 자, 신석기 시대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 세 가지는 꼭 봐두셔야 되고, 셋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유난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더더더 강조해서 이야기했었던 빗살 무늬 톡이죠. 자, 여기에 빗살 무늬 톡이 채우면서 우리 뭐 했다고? 빈칸의 진심인 편 공부했었다고.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 토기를 처음 사용했어요. 의생화를, 그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게 있네요 라고 했었어. 자,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부라고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이 안에서 뭐가 정답 선지가 나왔을 거야.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노인이 보입니다. 간석기, 신석기 시대 해서 끝. 1번 문제 이렇게 끝나고요. 철제 농기구 나왔으니까 철기 시대일 거고, 비파형 동검 나왔으니까 청동기 시대일 거고, 자, 은병 활구 웬 말이냐? 자, 이거 고려 시대. 난데없이 고려 시대 선지.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탑이었었지. 그치? 그래서 신라에 가면 되게 상징적으로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형상화한 탑들도 막 있고, 자, 이렇다고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패스. 니들이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몇 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왜 많이 틀리는 거야? 자, 3번 문제. 가, 국가. 얘들아,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왕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그치? 고구려냐? 백제냐? 신라냐? 고려냐? 조선이냐? 구분하는 건 고구려의 무슨 왕, 신라의 무슨 왕, 고려의 무슨 왕보다 훨씬 더 뭐 큰 카테고리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좀 쉬워요. 자, 이 비석은, 비석 몰라도 돼. 니들 어차피 비석 사진 같은 거 하나하나 구분 안 할 거잖아. 자,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됐어요. 자, 이 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천손의식을 내세웠고, 천손의식이 뭐더라? 몰라, 넘어가. 괜찮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차지했어. 얘들아, 광개토 대왕 요동 만주까지 나왔는데 고구려인 거 모르는 사람은 이민까지는 아니다, 이건. 선생님의 이민 시리즈에는 못 넣어드리겠어요. 그치? 임진왜란 이순신 몰라요? 이민 가세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몰라요? 이민 가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이민까지는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긴 하지. 자, 고구려 이야기고요. 자, 고구려랑 관련된 내용들 찾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문제인데, 얘들아, 되게 유사한 문제들이 예전에 기출에도 나왔었어. 자, 선생님이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수업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홍보 대잔치가 될 거야. 그래도 안 들을 거잖아, 니네. 수능 일주일 전 국룰 뭐 이러면서. 자, 기출 유형 확인하기.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에 보면 기출 유형 확인하기, 자료 더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들이 짜여 있는데, 자, 기출 유형 2018학년도 수능에 이미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지. 자, 여기서는 요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달라졌어. 근데 얘가 가리키는 건 결국 뭐야? 고구려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은 삼국시대의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배감성인데, 배감성 같은 거 니들이 알 리가 없지. 몰라도 돼. 수와 당의 침략을 여러 차례 물리쳤어요 라고 하는 데서 고구려인 걸 찾는 건데, 사실 이 당시 수능 문제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광개토대왕이 나온 올해 6평 문제보단 좀 어려워.
수당과 고구려의 싸움은 너희들이 광개토대왕보단 덜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선생님, 6평에 보기가 10번까지 나왔어요가 아니고요. 자, 선생님의 교재에 요번에 다지선다로 문제들을 구성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다지선다 안에서 이 나라 저 나라 구분하는 연습들을 좀 해볼 수 있게끔 실전처럼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까 아 선생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라는 걸 보고 선생님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내가 이미 선생님 교재에서 이걸 줬거든. 니들은 3번 문제 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선생님 진대법 이딴 거는 정답으로 나오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동안 사실 정답이 아닌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됐었지만 선생님이 개념 강좌 때도 이건 고구려 거야. 고구려의 봄에 가난한 농민들한테 쌀을 구워주고 나라에서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갚게 하는 제도야라고 이건 고구려 거니까 고구려 거라는 건 알아도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었어. 자, 의심 가는 사람은 개념 강좌 돌려보세요. 자, 고구려의 제도입니다라는 거 누차 강조했던 이 내용이 요번에 정답으로 나왔지. 그치? 오답 으로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변죽을 울린다고 하죠. 자, 나 평가원은 오답으로 진대법을 이렇게 여러 번 줬었다. 근데 니들이 진대법을 아직도 몰라? 이런 시그널이야. 그치? 여러 차례 오답으로 나왔던 이 내용이 결국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요건 선생님 기출문제 있는 내용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고구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다지선다로 연습하는 그런 문제들이 20번까지. 어떤 문제는 20번까지도 있고 어떤 건뭐 15번까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다지선다로 구성을 했고요. 실제 요번 수능에서는 선지가 5개 이렇게 나왔지. 아까 얘기했지. 진대법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고구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알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얘 고구려. 우산국을 정벌했어요는 신라 6세기의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그치? 자, 요게 신라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이었죠. 성종 때 편찬했어요까지도 우리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야. 쌍성 총관부는 너무 유명한 고려의 말에 공민왕이 몽골한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하면서 봤던 내용이었고, 이거 고른 현장이었으면 선생님이 새끼라고 했겠지만 현장 아니니까. 자, 이거 고르신 자식님 나오세요. 자, 비석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했어? 아, 비석이네. 비석. 장난 아니야? 그치? 아, 정말. 얘들아, 백두산 정개비는 조선 후기에 청나라랑 조선 사이에 국경 설정하면서 세운 비석이었고, 선생님이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비석이라고 했었고, 얘가 나중에, 자, 근대사로 넘어와가지고, 간도 문제랑도 엮여 있었지. 그래서 간도 관리사 이런 거 보낼 때 선생님이 백두산 정개비 얘기 한번더 했었어. 이건 뭐야?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비석이야. 비석이니까 비석. 에이씨, 이렇게라도 찍어야지 하고 찍은 사람들은 공부 좀만 더 합시다.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인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꽤 지엽적 선지였지만 사실 1번, 3번, 4번 선지는 굉장히 평이한 선지였고요. 5번도 내가 보기에는 뭐 하셨어야 돼? 정상적으로 한번 정도 진도를 돌린 사람이라면 이게 고구려라고 가셔서는 곤란했다라고 하는 건 거지.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 왜 2번 안 하고 3번 넘어가셨어요? 자, 2번 좀 이따 할 거야. 2번은 고려시대 이야기였거든. 자, 마저 고대 거 보고 갑시다. 시대 순서대로 갈 거예요.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선생님이 아까도 여기다 별표 쳐줬었지. 그치? 자, 신라 불교 물어봤어. 선생님이 문제풀이 교재에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개념 교재에다가는 통일신라의 승려들 통일신라 파트에다 넣어드렸고요. 고려시대의 승려들 고려 파트에다 넣어드렸었는데 아마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파이널 강좌처럼 그치? 자, 현장에서 막 3시간, 4시간에 총정리하는 수업 이런 거 들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수업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이 부분 수업할 때는 항상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승려들은 모아서 보자. 자, 통일신라의 승려들, 그 다음에 고려의 승려들 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요번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교재에다가는 그 내용을 살려서 넣었어. 자, 문제풀이 교재는 테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총 40개가 좀 넘는 테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 중에 통일신라와 고려의 불교 해가지고 승려들을 한 번에 묶어서 볼수 있는 테마를 줬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늘상 하냐면 현장에서 얘들아 승려들은
시대를 다 아울러서 선지 안에 그 모든 승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내용들을 배제하고 불교 승려들 안에서만 선지 구성될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이 뭐 해? 지역적이라고 느껴라고 한다고 했었지. 실제로 이번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의상, 진울, 의천, 신돈, 묘청 다 승려야. 그래서 승려가 다섯 명 나오는 바람에 와 씨, 다섯 명의 승려라니 이건 멘탈이 털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 얘는 아주 기본적인 구분이라고 이야기했었어. 통일신라에 원효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원효가 아닌 누가 나왔어요? 의상이 나왔죠. 원효는 니들이 해골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화면이 좀잘안 보이는데 얘들아, 일심사상, 화쟁사상, 나무 아미탑을 뭐 하세요? 열심히 외우면 너도 뭐할수 있어? 성불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될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이 원효를 상징하는, 원효를 설명하는 말이었었고, 의상은 화엄사상, 화엄종을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통일신라 승려들 중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고려 승려 두 명, 전기의 의천, 후기의 진울. 의천 천태종. 선생님이 끝말잇기 하자 그랬었지. 의천 천태종. 자,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 자, 그래서 교가 앞에 붙는 교관 겸수. 뭐 이런 것들을 의천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했었고, 진울은 불교 정화운동. 그래서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일치회랑 반대. 교종이 중심이었다면 얘는 선종이 중심. 그치? 자, 그래서 선교일치, 뒤에 나와 있는 네 글자짜리들은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 교관 겸수가 아닌 것들은 그냥 지눌 거. 이렇게만 봐둬도 된다고 했었죠. 물론 역덕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자, 요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승려들은 어떤 강좌든 아무리 압축을 짧게 해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이었고, 요번에 그렇게 출제가 됐죠. 다시 앞으로 돌아서 문제 보시면, 신라의 불교고 신라의 승려 중에 자장, 니들 자장 이런 거 모르잖아. 자장가도 아니고 그게 누구예요? 그치? 자, 몰라도 돼. 원효, 그리고 한 사람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답은 의상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네 개가 전부 다 승려라서 니들이 뭐였다고? 멘탈이 좀 털렸을 텐데. 자, 이두 사람은 선생님이 고려의 승려로 개념 강좌에서든 어디서든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우리 3월이었었는지 4월이었었는지 선생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기 교육청 문제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지. 자, 신돈, 전민변정도감, 이거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 사람이었어. 저 신돈을 몰라요? 전민변정도감은 기억하셨어야지. 공민왕이 만들었던 개혁기구였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 석영천도운동, 이것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었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고려구나. 얘네는 고려에 승려할 때 봤던 거구나. 자, 그럼 앞에서 다시 문제. 신라불교 물어봤어요? 답이 될수 있는 게 이번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멘탈만 안 털리고 끝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뭐만 하면, 내가 답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생각들을 전개할 수 있었을 텐데, 야 이씨 승려가 다섯 명 나왔어 이런 재기랄 이러고서 문제를 그냥 찍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라고. 문제 끝까지 풀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포기하다 보면 뭐해? 30점 안 나와. 자, 여기까지가 고대사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볼건 고려시대 이야기야. 자, 고려시대 왕 나왔는데, 선생님이 고려시대 왕은 크게 4명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 태조 왕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종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고려 말에 가면 공민왕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네 사람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두번 연달아 교육청에서 태조 왕건을 물어봤었어.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인 기인정책과 사심관 제도를 썼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북진정책을 했어. 이런 거 물어봤다고. 자, 이번에 나온 게 광종이야. 광종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강조했었어. 이 사람에 관련해서 제도를 물어본다면, 왕권 강화책이랑 관련해서 뭐를 물어봅니다. 과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플러스 노비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노비의 상태에서 양민으로 돌려놓으면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거였었지. 그치? 자, 요두 가지가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했었고, 여기 선생님 개념 교재도 보시면, 자, 광종은 왕권 강화했던 사람이야. 여기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실시한 게 뭐예요? 과거제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들어가야 될거 뭐예요?
노비 안건법이요. 자,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합시다. 자, 시험에 다시 문제 돌아가서. 자, 이 사료는 고려사의 일부야. 고려시대 왕이겠지. 자, 가왕은 고려시대 왕일 거예요. 자, 이 기록에서 어떤 사실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과거 쌍기. 그치? 응. 니들이 이거 습관적으로 사진 잘 안 보이니까 못 볼까봐 여기다 굳이, 그치? 굳이 또 얘기해줬어. 쌍기에게 명해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고자 했어요. 자, 이거 누구라고? 광종이라고. 자, 그리고 정답지 가시면, 선지 가시면 5번에 반가운 노비 안건법이 있지. 아주 쉽게 풀렸을 거야. 과거제 노비 안건법 공부 시키는 대로 해준 사람들 쉽게 풀렸을 거예요. 오답 분석할 것도 없이 얘는 정답이 아주 눈에 팍 들어오는 그런 문제였었고, 그래도 오답 분석은 하고 가야지.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자, 삼별초는 고려시대이긴 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려 초의 왕들이었었는데, 삼별초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그치? 자, 고 무신 집권기에. 몽골 침입, 그 다음에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 최우라고 하는 집권자가 만들었던 게 삼별초라고 하는 사병기구였었지. 나중에 몽골하고 끝까지 항전했어요. 어디까지 가면서 제주도까지 가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봤었고요. 삼별초는 얘들아, 요번에는 그냥 오답선지로 나왔지만 얘는 정답선지로 나올 가능성 아주 높은 아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 규장각을 운영했어요. 마찬가지지. 자, 규장각 자체도 중요하고요. 규장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 이야기랑 물어볼 수 있고, 요번에는 정조를 안 물어보고 싹 돌려가지고 누굴 물어봤어? 그치. 영조와 정조. 둘이 짝꿍처럼 나오잖아. 정조 안 물어보고 영조 물어봤죠. 훈민정음 창제했어요. 모르면 이민가 세종대왕. 자, 유경공원은 개항기에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원이라고 해서 영재 육성기관 근대적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졌던 거였어. 자, 그러니까 얘는 시기적으로 완전히 나가리지, 그치?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저 두 개 선지, 1번, 2번 선지들은 건져 두셔야 되는 선지들이야. 중요합니다. 다음번엔 뭐 할 수 있어요?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고려시대 이야기 선생님 묶어왔으니까 다 당연히 고려시대일 텐데, 고려시대 중에서도 어느 시기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가자. 추밀원 부사를 지냈던 홍문계는, 자, 여기까지는 니들이 찾을 수 있는, 물론 선생님 눈에는 추밀원 부사라는 말에서도 시대가 보이지만 너희들은 저기서 찾을 수 없어. 자, 딸이 얘 모르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 이야기했었지, 그치? 자, 공녀로 선발되자. 권세가한테 부탁해서 공녀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다. 자, 공녀가 되는 걸 지금 싫어하고 있어. 자, 성사되지 못했고요. 공녀가 되는 걸 면하고자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그는 딸이 공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딸의 머리를 깎아버렸어. 야, 인생 머리빨인데. 그치? 선생님이 강의 찍으러 올 때랑 현장 갈 때랑 선생님 오늘 되게 달라 보이세요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머리빨. 그치? 메이크업실에서 머리를 예쁘게 만져주셨을 때랑 아닐 때랑 되게 다르단 말이야. 자, 머리를 깎을 정도야. 딸의 머리를 깎을 정도로 공녀가 되는 걸 극히 거부하고 있어. 자, 원공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은 원나라. 자, 원나라 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해서 홍문계를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했으며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대체 공녀가 뭐길래 아버지는 공녀를 안 만들려고 하고 원나라 공주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냐라는 거지. 얘들아, 원나라 간섭기에 우리나라 처녀들을 원나라에 가져다 바쳤어요. 그게 뭐였어요? 공녀였어요. 자기 딸이 원나라에 그렇게 끌려가서 원나라 귀족들의 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딨니?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홍문계 입장에서는 공녀 별사 반대 이렇게 나갔겠지. 자, 이거 어느 시기야? 고려시대 중에서도 원나라 간섭기. 자, 고려시대 중에서도 원나라 간섭기 이야기고요. 이게 문제가 선지가 나올 때 고려시대냐 아니냐, 지금 여기서 시기를 물어봤잖아. 시기를 물어봤을 때 고려시대냐 아니냐 선지로만 구분이 되면 쉬운 문제. 그치? 니들이 고려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원 간섭기까지 물어봐서 선지 중에, 1, 2, 3, 4, 5번 선지 중에 고려시대이지만 원 간섭기가 아닌 선지가 들어있으면 그건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쭉 보니까 고려시대 이야기가 한 개도 없어.
여기 정답에 밑줄이 미리 가 있네. 그치, 얘들아? 권문세족은 고려시대에 뭐였어요? 원간섭기에 있었던 지배층이었는데, 자, 얘가 고려시대의 원간섭기 이야기이지만,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다 뭐였다고? 아예 고려시대가 아닌 것들이었다고. 골품제. 얘들아, 골품제는 나라 구분할 때 나라 구분의 힌트가 되는 선지야. 신라의 폐쇄적인 뭐였습니다? 신분제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그치? 신라 시대 구분할 때 많이 활용되는 선지고요. 자, 그다음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어요. 자, 집강소는요, 개항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지. 자, 그 동학 농민군들이 자치 개혁 기구로 만들었던 게 집강소. 그러니까 얘도 시기적으로 완전히 아웃. 수원화성. 선지를 분석을 하다 보면 수원화성 건설은 지금까지 정답, 오답 다 합쳐서 거의 10번 가까이 출제가 됐었어.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고요. 니들 눈에 되게 익숙할 거야. 자,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에 정조가 만들었었던 거였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도 아웃. 자, 그리고 향약이. 우리 이번 시험에 향약 말고 서원이 나와서 너희들을 멘붕에 빠뜨렸지. 선생님, 이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지엽적인 주세붕 너는 누구냐? 뭐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향약과 서원은 전부 다다 조선의 살인들의 세력 기반이었고, 얘도 뭐예요? 조선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간섭기인 걸 굳이 몰라도 고려 시대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낮았을 거고. 선생님 교재에, 자, 문풀 교재 홍보 한번더 갑니다. 난 너희들이 반드시 선생님의 문풀 교재를 뭐 해야 된다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봐. 이렇게나 좋은 교재를 만들어줬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 정말, 뭐랄까, 어떤 정도의 죄일까? 조선으로 따지면 약간 영모죄 느낌? 자, 그런 느낌이야. 반드시 봐야 돼. 얘들아,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에 아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 선생님, 그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다시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얘들아, 선생님이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모두 다 선생님의 문제풀이 교재에다 담은 건 아니야. 어떤 내용들은 이건 굳이 문제화시켜도 되지, 문제화시킬 필요 없겠다. 그다음에 얘랑 얘는 둘 중에 봤을 때 얘는 내가 취사 선택하고 얘는 버릴 거야. 이런 문제들은 걸러냈단 말이지. 자, 그러고서 살아남은 문제야.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이번에 6월 평가원 문제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자, 또 시기 물어보고 있어.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드러날까 근심하면서 이웃집에도 딸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놀라서 얼굴빛이 이제 흑빛이 되는 거야. 왜 왔을까? 궁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합니다. 얘들아, 완전 똑같은 문제지. 그치? 이 완전 똑같은 문제가 이미 한번 출제가 됐었고 또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역시나 선생님이 다지선다로 문제들을 추려왔는데, 그치? 문제풀이 교재에는 다지선다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다지선다들 중에서 권문세족 이야기가 그대로 정답에 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마치 공식처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나라 간섭기 공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지배층엔 친원파 세력이었던 누가 있습니다? 권문세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공식처럼 타다닥 하고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됐어? 자, 어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응? 개념 강좌 들은 사람들 문풀 넘어오셔야 돼, 안 넘어. 아직도 완강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합시다. 완강 열심히 합시다. 자, 6번 문제.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고려의 대외 관계 문제. 약간 빈도수가 떨어져요가 맞는 말인데, 빈도수 떨어지지만 잊을만 한 번씩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게 고려의 대외 관계 문제야. 자,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서 힌트가 첫 번째 단어에 나왔어요. 소손령이라고 하는 사람. 자, 얘는 난이도가 좀 높은 힌트. 소손령까지. 야씨, 우리나라의 위인들 이름 외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거란족 이름까지 아나요? 자, 넘어가봐 그럼. 너희 고려가 일단 고려라는 힌트 또 하나 줬어. 고려 시대 이야기야. 우리 거란과 힌트 또 나왔어. 거란과 접해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나라에 사대를 하니 이 때문에 정벌하러 왔다. 자, 뭐 하러 왔대? 소손령은 우리나라를 정벌하러 온 정벌군의 장군이야. 자, 우리에게 조공을 하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소손령을 만나러 간 사람 누구였어요? 서희였어요.
끝났어.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는 내용이야. 여기서 다 나왔다고. 우리 고려 시대의 대외 관계랑 관련해서 고려는 외침을 진짜 많이 받았어, 얘들아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첫 번째 거란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가 초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자,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북쪽에서 홍건적, 그다음에 남쪽에서 왜구. 자, 이 중에 힌트 줬지. 거란족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거. 거란족 장군 소순령으로 힌트를 줬고요. 누가 나갔어? 서희가 나갔어? 아, 서희 나간 거 보니까 뭐 1차 침입이야.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공부를 좀한 사람은 서희가 나왔어? 영향을 물어봤어? 그러면 1, 2, 3, 4, 5번 선지를 안 봐서도 정답이 보여. 강동육주가 정답이었을 거라고. 자, 선생님의 개념 교재에 보시면, 소속년이 쳐들어왔어요. 거란족이에요. 그치? 1차 침입인데요. 고려에서는 누가 나갔냐면 서희가 나갔어. 그리고 외교 담판을 했어. 그래서 이빨을 겁나 잘 까가지고 소순령을 그냥 돌려보낸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돌려보내면서 우리는 뭐를 얻었다고? 도리어 땅을 얻었다. 야, 이렇게 개꿀인 경우가 어딨냐? 침략을 받았는데 말을 좀 잘했더니 뭐를 얻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뭐 이런 스토리가 1차 침입의 이야기였었고, 자, 이 1차 침입하고 관련해서 강동육주 선생님이 뭐까지 봐둬라, 지도까지 봐둬라, 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지, 그치? 자, 3차 강감찬 귀주대첩,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란족 침입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하나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란족 1, 2, 3차 침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개경 주변에 둥글게 성을 쌓았고요. 나성. 자, 그리고 국경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아서 방어를 강화했어요. 여기까지 해두면 거란족의 문제가 뭐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치? 자, 뭐 서희 나왔고 소속령 나왔으니까 답은 뭘 거야? 강동육주일 거야. 실제로 기가 막히게 또 위에다 썼네. 자, 여기 강동육주. 그치? 자, 강동육주가 확보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을 거고요. 나머지 보기 중에 고려시대가 없어. 그치? 나머지 선지 중에 고려시대가 없어. 별기구는 우리나라 신식부대 개항 이후의 이야기야. 얘가 나중에 임오군란에 뭐가 돼? 원인이 되는 애들이지, 그치? 구식군인들 뭐 했는데 쌀 급료 1년 만에 받았는데 다 뭐였어요? 음쓰였어요. 뭐 이런 얘기들하고 연결됐었던 애들이 얘네들만 대접받았던 신식부대 이야기였었고요.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에 조총을 뭐 하면서 훈련시키면서 만들어졌었던 임진왜란 때 조총 훈련 부대가 후기에 중앙군의 핵심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고, 금관 가야, 얘들아, 가야 멸망하고 관련된 건 신라야.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분 안 하셔도 가야 멸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신라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그동안 출제가 됐었어. 가야는 신라한테 멸망당한다. 구서당 십정도 꽤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통일신라 제도 중에서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지.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전부 다 어디 거예요? 통일신라 거예요. 자, 얘는 뭐 하는 거였는데? 구서당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었는데 이 안에는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 말갈 사람, 백제 사람 다 포함해서 민족 융합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중앙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자, 그래서 고려시대 한 개도 없네. 오케이. 문제 지엽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왔어. 7번. 니들이 7번에 뭐를 사료를 어렵게 읽었대. 7번 사료를 어렵게 읽었대. 밑줄 친 패단에 대한 정책, 대책. 자, 태조,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일단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네. 그지? 조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납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공납이 뭐더라? 여기서 막힌 사람들이 있을 거야. 공부 똑바로 안 해놓은 사람들은 공납이 뭐지? 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자,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고을로부터 공물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납입하고, 아, 뭔가 분위기가 지금 세금 얘기야. 자, 중앙의 관청 서리들이
지방의 고을로부터 곡물이 와야 되는데, 그걸 납부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대신 납부를 하고, 그 고을에 도축해서 대가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했어. 끝났어, 얘들아. 밑에 보시면, 군가에서도 고을의 곡물 납부를 막고 대신 납입하고, 대신 납입하고, 고을 사람들로부터 곡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곡납. 지금 단어가 나오는 게 곡물. 보니까 이 곡물들은 각 고을에서 중앙에 바치고 있는 것들이야. 우리 조선의 세금제도라고 해가지고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토지에 매기는 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 납부하는 곡납. 얘들아, 곡납이란 말 자체가 곡물을 납부한다라고 해서 곡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 토지에 매기는 세금, 노동력을 징발해. 그럼 자, 얘는 뭔가요? 얘, 각 지방, 고을마다 토산물을 납부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특산물, 우리나라, 우리 동네의 토산물들을 중앙관청에 가서 납부하게끔 하는 게 곡물 공납 제도였었고, 자, 얘랑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박납의 패단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어. 여기 있죠. 자, 선생님 개념 교재에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기역자로 표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조선의 수취제도 중에서는 전세, 공납, 역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지금 공납이니까 공납만 가져왔습니다. 자, 특산물을 현물로 실제 물건으로 징수해요. 우리 동네 특산물이 사과다? 그럼 사과로 납부를 하는 건 거지. 자, 군현 단위 지방의 고을별로 부과를 하는데, 자, 집집마다 가호별로 배정해서 징수합니다. 우리 집도 사과를 내야 되고, 옆집도 사과를 내야 되고, 집집마다 사과의 개수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 거야. 자, 이것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 수취체제가 문란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박납의 패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박납은 납부를 하는 걸 방해해. 아까 무슨 뭐라 그랬어? 지방의 고을들에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미리 물건을 사가지고 있다가 이걸로 대신 납부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세금을 돌려보내고 더큰 다른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었지.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 납부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은 관청의 직원들이, 서리들이 했단 말이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기에 가면 공납을 전세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고을마다, 그리고 가호마다, 집집마다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는 기준을 뭘로 바꿀 거야?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꿔버릴 거야. 왜? 집집마다 내는 세금은 뭐가 없다고? 빈부 차이가 반영이 안돼 있다고. 부잣집도 사과 10개 내고요. 가난한 집도 사과 10개 내요. 자, 그 사과 10개가 동일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세금을 뭘로? 토지를 기준으로 바꿔버려.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 야호. 자, 토지가 많은 사람은 부자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세요로 바꿨다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은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니? 대동법. 자, 조선 후기 세금제도 개편의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세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했었고, 그거 설명할 때 대동법과 균역법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두 가지의 내용을 아주 잘 구별하면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그치? 자, 이번에 대동법 관련된 좀 어려운 사료, 요 박납의 패단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사료가 나왔다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동법을 찾아가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문제에 가가지고 선지에 대동법이 떡하니 있을 텐데 찾아 못 찾아. 못 찾는 건 거지. 자, 얘는 공부를 한 해와 안한 해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자, 토산물을 이제는 뭐, 토지 결수에 따라 뭘로? 쌀. 혹은 면포, 삼배, 동전 같은 값어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로 징수를 합니다. 이게 대동법이었고요.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었지. 그리고 얘가 하나 더 본다면, 그동안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특산물, 현물, 직접 물건의 형태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쌀, 배, 동전, 이런 화폐 가치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돼? 그거 들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겠지. 그치? 자, 공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봐두셔야 돼. 실제로 시험에는 그동안 더 많이 뭐가 나왔었어? 요 내용을 던져주고, 대동법 자체에, 사람들 대화한단 말이야. 야, 너는 땅이 없어 좋겠다. 매기는 거 아니고요. 그치? 자, 땅이 없어 좋겠다. 너 이제 뭐안 내도 되잖아. 공납 안 내도 되잖아. 라고 농민들끼리 막 대화한단 말이야. 자, 다음과 같은 제도의 영향은 공인의 등장, 상품 화폐 같은 저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다고. 됐니? 여기는 나올만했어. 나올만했고 니들이 어렵게 풀만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아예 손도 못 댔을 거고 대독법을 실시했어요. 됐니? 자, 이번에 전시과 시행했어요.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는 고려다. 이렇게만 공부하라 그랬었지. 공음전.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 중에 후손들한테 뭐할수 있는? 세습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공음전이라고 불렀고, 문벌 귀족들의 뭐가 됐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했지.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고려시대 이야기였고요. 5번에 건원중보도 고려시대 이야기. 얘도 고려시대 화폐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인가? 나머지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 그치? 그래서 요 앞에서 이거 조선인가 싶었던 사람들은 또내 눈치껏 2, 3, 5번은 제껴볼 수 있었겠지. 근데 4번이 또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않았으면 뭐할수 있어요? 정답 찾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직전법은 원래 조선의 토지제도가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였었고, 자, 이 과전법 하에서 일부 세습 토지들 때문에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새로운 관료들한테 나눠줄 땅들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 지금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한 관리들은 땅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자, 현직에 있는 관리들한테만 뭐 합시다? 토지를 줍시다라고 하는 직전법이 시행되는 건 거고, 요두 가지가 전부 다다 조선 시대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랬어. 자, 과전법이 뭐예요? 직전법이 뭐예요? 전식과가 뭐예요?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얘가 조선, 얘가 고려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자, 그래서 얘는 그래, 인정. 요 정도가 니들이 풀때 어려웠겠다 싶은 문제였고요.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요 문제가 니들이 뭐 했던, 선생님, 대체 주세붕은 누구예요? 나 처음 들어, 주세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약간 멘탈 털리는 문제였을 텐데. 자,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곳의 무엇 중에 하나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돼. 밑에 사진을 봐도, 와, 집이네. 말고는 잘 모르겠지, 그치? 주세붕이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이것은 조선시대라는 힌트를 하나 줬고요. 유학교육과 선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했어. 여기서 사실은 다 찾았어야 돼. 유학교육을 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고 왕이 현판을 하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사액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라에서 액자가 이마 액자거든? 선생님, 나라에서 이마를 하사했나요? 건물의 이마에 붙이는 뭐, 현판, 건물 이름 같은 거 적어놓는 일종의 간판이지, 그치? 자, 이걸 나라에서 내려주고, 자, 이런 서원들은 인정, 훌륭한 서원이구나. 서적, 토지, 노비 이런 걸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서원 이야기야. 선생님이 이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와, 애들 되게 당황했겠다. 서원은 실제로 우리가 그 절대평가로 한국사가 바뀌고 지금 계속 쿼리들이 간소화되고 막 3시간만 하면 끝나요. 막 이런 쿼리들을 우리가 쭉 타고 가면서 사실상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타고 가고 있다고. 근데 시험에 나왔죠. 물론 선생님의 개념 교재에는 그 와중에 서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 독한년. 그치? 그 와중에 구석에 선생님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어. 자, 사림들의 세력 기반으로 이것과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라는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사림은 조선의 지배층 중에 하나고요. 자, 얘네들이 선현의 제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서 유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향촌 사림들의 결집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곳이 어디고요? 서원이고요. 자, 그리고 서원과 함께 지방에서 사족, 사림들이
향촌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향촌사회는 지방이야. 지방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향촌사회 질서 유지와 향촌의 자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약속 규약을 향약이라고 불러. 그래서 서원과 향약은 사림들이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는 뭐가 버팀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세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들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니들이 뭐 했을 거야? 와, 난 모르겠다.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 타이밍에 8번에서 아직 문제가 절반까지도 안 왔는데 8번 타이밍에 이미 좌절감을 겪으면서 이제 문제를 봤을 수 있는데, 인정. 얘는 진짜 뭐였어? 낯설었어. 근데 조선이라고 줬잖아. 그치? 1, 2, 3, 4, 5번 중에 조선이 하나야.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치?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산다는데 그까지 쓰는 한국사가 뭐라고, 그치? 삼는 건 못 맞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조선선지가 뭐밖에 없다고? 4번밖에 없다고. 사림의 지휘관과의. 아, 사림, 선비, 선비, 유교? 아, 오케이, 콜. 이렇게 풀겠다. 1번 불국사요? 야, 불국사 모르면 안 된다고. 선생님, 경주가 뭐 봐? 불국사랑 석굴암이요. 자, 경주 어디 수도야? 신라요. 신라.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 불국사 석굴암은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거 뭐요? 신라. 8관에 개최했어요. 8관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뭐였습니다? 불교 행사였어요. 한성순보요? 얘들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데, 근대적 신문이니까 뭐 이후야? 개항 이후. 1883년에 처음 발행됐던 게 한성순보야. 땡. 최씨 무신정권 같은 소리 하네. 이거 고려시대. 고려시대 최씨 정권 무신집권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지. 정답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었다고. 니들이 멘탈 안 털리고 조선만 잘 봤어도. 조선 일부러 여기다 준 것 같지 않니? 조선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니들이 뭐 했을 거야? 조선을 더 잘 봤을 텐데, 와씨 가 뭐냐 이런 제기랄 이런 과정에 와중에 조선이 이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니들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대충 찍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됐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가원은 뭐 합니다? 힌트를 하나만 주고 이런 낯선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힌트가 분명 여러 군데 있을 거야. 그리고 제시문이 어려웠어? 선지는 쉬워. 라고 믿고 가셔야 된다고. 됐니?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쟁이 나왔어요. 전쟁 얘기 나오면 보통 임진왜란 아님 병자호란이야. 그치? 자, 임진왜란 나오면 이순신 나오고, 이순신 모르면 이민가 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이번에 나온 건 임진왜란이 아니라 청나라하고의 전쟁이네. 그치? 자,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부했어요. 자, 이를 빌미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고요. 결국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세자와 일부 신하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어. 얘들아, 청나라가 쳐들어온 건 호란이었고요. 호란 중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었고, 자, 관련된 내용이 선생님 개념교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교재가 이렇게 세로로 편집되어 있어서 내용들이 좀 짧게 짧게 잘려 있는데, 인조 때 인조와 서인 정권들이 그 전에 있었던 광해군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이런 정책을 폈다고 그랬었어. 친명배금의 정책. 명나라와 함께하고 후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은요, 이전에 청이 되기 이전에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었지. 그치? 자, 후금을 배척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로 정묘호란이 터졌어. 정묘호란은 의병들이 활약하면서 금방 뭐가 됐는데 마무리가 됐어. 양측이 잘 화해를 해서 봉합이 됐지. 자, 그렇지만 후금은 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후금이 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뭐를?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군신관계를 조선은 거부했고, 그러면서 뭐가 터졌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자, 병자호란은 선생님이 지명이 두 가지 나올 수 있어, 지명 잘 봐둬야 돼 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항전하였는가, 그 다음 어디에서 항복하였는가 두 가지 봐두자 그랬었지. 자, 항전한 곳 어디였어요? 남한산성. 선생님 개념 강좌에서 선생님이 남한산성 보러 영화관 간 이야기 이런 거 해줬잖아. 그치? 응,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뭐 했다? 겁나졌다. 나만 겁나 울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아, 내 인생의 영화 중 하나 막 이러면서 보고요. 그치? 나머지 사람들 하, 이러면서 막 겁나 잤다고, 겁나 졸렸다고 영화가.
남한산성, 그 다음에 삼전도에서 항복했어요. 자, 요 두 개 지명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 특히 남한산성이 가능성이 높아라고 이야기했었고, 시험에 반가운 뭐가 보여? 남한산성이 보여.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1번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어요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지. 자, 그래서 이건 조선 건국 당시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앞에 청나라 얘네들은 전부 다 조선 후기의 이야기야. 임진왜란 뒤에 호란이 벌어지잖아. 자, 그러니까 뭐 해? 시기적으로 완전히 아웃. 3번에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자, 얘는 뭐? 왜란에 대한 설명이니까 X.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했어요. 얘들아,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누구랑? 수나라랑 항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고구려와 수, 고구려와 당의 항전 뭐 이런 거랑 연결해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고구려 X.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 전쟁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1920년대 저기 만주로 보내야 되는 이야기라고. 자, 정답 될 수 있는 건 2번. 자, 맨날 나오던 정조를 까고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영조가 나왔어요. 정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 정조가 나와 있으니까 가왕은 영조가 아니겠지, 그치? 자, 태정태세 문단세 열심히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가운데에 누구? 영조 들어간다는 거 알 거고, 그거 아니어도 얘들아, 정조 앞에 들어갈 왕이라고 한다면 영조밖에 없지, 그치? 바로 앞시기, 할아버지, 손자. 자, 밑에 탕평피. 속대전, 뭐 청계천 준설 사업, 신문고 부활 이런 거 니들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안 봤기 때문에 뭐 하나만 보면 돼. 탕평. 선생님이 영조가 탕평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다. 탕평비, 탕평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탕평채. 하다 하다 나중에 요리로 탕평채 만들어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줬던 거 기억할 거야. 자, 그럼 영조 이야기고, 영조가 시험으로 나온다면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를 한번 떠올려보자. 자, 얘는 요건 흐름이었어. 선생님이 요렇게 문제풀이 교재에서 흐름을 잡아줬는데, 조선 후기의 붕당정치, 그다음에 붕당의 변질, 탕평정치 와서 영정조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영정조는 요런 내용들이 주요한 정책으로 잡혀있는데, 자, 정조가 요번엔 출제가 안 되고 탕평비를 뭘로 기준으로, 자, 탕평비가 색깔이 다른 글씨로 쳐져 있죠. 얘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고, 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였다고? 균역법. 균역법은요, 우리 아까 영정법,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아, 조선 후기에 수취제도가 개편됐어요. 조선 후기 수취제도 중에 대동법이 아까 문제로 나왔고, 선생님 얘도 되게 중요해.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잘 봐둬야 돼. 자, 이 균역법이 누구 거라고? 영조 거. 너무 많은 군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두 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습니다. 이게 영조의 균역법이었다라고 하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영조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야 라고 했어. 하나가 제시문에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정답에 나왔겠지. 답은 2번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공부를 한 사람은 균역법이 진짜 오답이든 정답이든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한국사는 감으로 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노급 폐지했습니다. 얘들아, 노급은 신라의 귀족들한테 주던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신라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이야기지. 자, 얘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급을 폐지했던 기록을 우리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죠. 자, 3번에 평양천도 했어요. 고구려의 장수왕 이야기. 얘는 되게 중요해. 요번엔 안 나왔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5세기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지. 자, 사신관 제도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호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고종이. 자, 고종 조선 말, 조선 개화 시기. 자, 그때 개화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통리기무화문. 되니? 얘도 정답선지로 나올 수 있는 아이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셔야 돼. 뭐, 정답선지로 아까 봤던 골품제처럼 아주 자주 나왔었어요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 거 확인할까요? 자, 우리 문화원에서는 19세기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얘들아, 여기가 허를 찔렀던 위정척사 문제야. 이제부터는 개항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자, 우리가 개항하고 나서 한쪽에서는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도 중국이나 청나라나 일본처럼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뭐 해야 돼? 근대화 해야 되고 서구화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삶이 사회가 바른 사회야 라고 하는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있었어. 그래서 개화는 문을 열자, 배우자, 서구의 사상들을 받아들이자, 서구의 제도들을 받아들이자였다면, 위정척사는 뭐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거, 이 바를 정자는 니들 맨날 선거할 때 쓰는 거지, 그치? 반에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개화에 반대되는 운동인데, 얘네들이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논리들을 펼쳐. 그래서 1800 뒤에 넘어가면 선생님 교재 가지고 왔어요. 교재로 같이 볼까요? 자, 1860년대에 가면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에 문을 두드려. 똑똑똑 계십니까? 자, 우리 여기서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서양 애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통상 안 돼 라고 위정척사파들이 외쳤다고. 이 시기가 요 이항론 같은 사람들이 척화주전,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막 척화비 세우고 막 이러면서 뭐 했었어? 서양 세력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던 시기가 1860년대였고요. 70년대 가면 서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들이대기 시작해. 자, 그때 외양일체론이라고 해서, 그치?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놈이나 양놈이나 다 똑같이 도적놈들이다.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뭐 이런 논리를 펼쳤어. 사실 최익현 이야기는 시험에 여러 번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외양일체론은 좀 익숙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어? 영남만인수 이야기가 나왔지. 그치?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원과 어디에서 수능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안 건드렸지만 앞으로 건드릴 수 있어 라는 뭐라고 경고라고 생각해도 좋아. 맨날 내는 것만 내는 것 같지? 나 맨날 내는 거 말고 다른 것도 낼 거다? 이런 경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경고를 가볍게 뭐 합시다? 무시해도 됩니다. 틀려도 전혀 지장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런 경고에 겁먹어서 자 지금부터 하루에 2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수능까지 꾸준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없겠지. 물론 없을 텐데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하나 안 맞는다고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역적이면서 낯선 내용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3등급을 맞는데 배제하고 가도 되는 문제야. 틀려 그냥. 괜찮아요. 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로 가서 보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만손이고, 이게 80년대에 우리가 개화 정책을 더 본격화하면서 외양일체론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지. 개화 정책은 본격화되지. 특히 미국은 막 또 수교를 하자고 들어오지. 자, 그래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상소를 올린 게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건 거야. 이것도 뭐구나.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의 흐름이었군요라는 걸 봐두시면 되는데, 얘들아. 오케이. 인정. 선생님이 틀려도 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 선지를 보잖아? 그럼 욕심이 나기 시작해. 선지 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안 틀렸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서원 문제 봤었잖아. 낯설다. 제시문이 낯설어. 망했어. 근데 조선시대야. 나머지 선제 조선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똑같아. 이거 개항기야. 우리 앞에서 아예 19세기 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19세기 개항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뭐해요?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퇴계이황. 얘들아, 퇴계이황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모르는데요? 얘들아, 니네 천원짜리 평소에 그렇게 쓰면서 퇴계이황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퇴계이황이라고 하는 사람 성악십도 성리학 발전했던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야. 됐니? 자, 두 번째 최승로. 최승로는 모르시면 안 돼. 인간정 선생님이
고려시대 성종이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맨날 뭐다?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 아니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성종과 함께 알아둬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사실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 이건 적어도 고려라는 것까지 떠올려야 되는 건 거지. 자, 세 번째 유교적 사관을 제시한 김부식.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 그치? 자, 김부식, 이련 전부 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시대에 뭐였어요? 고려시대 역사적 편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었잖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 하기도 했던 사람, 진압하기도 했던 사람. 자, 그 다음에 5번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정도전. 자, 정도전은 이성계를 뭘로 만들었던? 왕으로 만들고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반을 닦았던 킹메이커. 자, 이 사람 조선 건국 초기의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얘들아,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4번. 단. 선생님이 이걸 굳이 못 맞췄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강조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제발 잘 모르는 건 정답으로 찍지 마 라고 얘기하거든. 왜 잘 모르는 거 정답으로 찍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론 이건 선생님 저는 완전히 노배고요. 저는 한국사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1, 2, 3, 4, 5번이 다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 그치? 자, 그런 사람한테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적어도 개념 강좌를 어떤 선생님 것이든 하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평가원 문제든 교육청 문제든 나올 때마다 성심성의껏 문제들을 풀고 있어요. 찍지 않고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들의 눈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주 낯설고 아주 처음 보고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조할 때 야 모르면 찍지 마 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 4번 보기 알고 찍은 사람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나머지 1, 2, 3, 5번을 뭐 하면서 소거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 그렇지만 선생님은 선지 분석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자, 두 번째. 가에 들어갈 문제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번 문제고요. 자, 11번 문제에 여기 군국기무처가 나왔어. 선생님 군국기무처가 나왔는데요. 개혁이래요. 신분제를 폐지했어요. 와씨,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근데 모른다고? 자, 이거 갑오개혁이야. 선생님이 갑오개혁이랑 관련해서는 갑오개혁을 1차, 2차 구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고 자 1차든 2차든 어쨌든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뭐 했어요? 주도를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갑오개혁에서는 신분제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출제된 바가 없지 않아. 니들 입장에선 선생님 이거 좀 낯선 내용이어서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 내용이고요. 완전 똑같은 문제. 신분제가 폐지되었어. 김홍집 내각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회 문제를 군국기무처에서 논의했고요. 그 결과 공사노비 제도를 폐지할 것. 이게 결국 뭐야? 신분제 폐지랑 연결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 남녀의 조혼을 금지할 것 등이 포함된 개혁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개혁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 보면 10개 중에서 갑오개혁에서 나온 또 다른 개혁 내용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게끔 선지 구성을 해놨거든. 과거제 폐지, 과부의 제가 허용 요 정도가 다 갑오개혁의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서도 적어도 이거 신분제 폐지까지 세 가지는 갑오개혁의 내용이라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어디 있겠어. 내가 무슨 평가원하고 사적으로 만나겠니? 아니겠지. 그치? 기출의 근거가 있었던 거야. 기출에 이미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적어도 이거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군국기무처를 갑오개혁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그게 요번에 그대로 문제에 또 한 번 등장을 한 거죠. 정답 뭐였겠어? 4번 과부의 제가. 얘들아 이래도 기출 공부 안 할 거야? 자 이래도 기출 공부를 안 하신다고 하면 역시나 또 할 말은 없어요. 그치? 그렇다고 내가 니들한테 무슨 개쌍욕을 하겠니 뭐라고 하겠니. 자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 그래도 나는 수능 일주일 전이 국룰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자 기출을 보면 진짜 뭐가 많이 보여. 시험에서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 기출 문제들 한 번씩 정리는 하셔야 된다고. 자 1번의 장용영은요. 조선의
정조가 자신의 친위 부대로 만들었던 거야. 정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정답으로 구성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영정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정법은 우리 아까 전에 대동법, 균역법과 함께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랑 관련된 거였었지. 그치? 자, 얘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오답용으로는 아주 많이 활용이 됐었어. 세 번째, 금융실명제. 난데없이요? 금융실명제? 우리 방송에서 지금 뭐 봤는데?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막 이런 거 봤는데 난데없이 금융실명제예요. 자,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물어볼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YS가 뭐예요? 김영삼 YS 이렇게 부르지. 김대중 DJ. DJ. 자,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어요. 4번. 정답이고요. 5번에 사사오입 개헌하는 이승만이 자신의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뭐 하는데? 표결에 붙였는데 보통 우리가 표결에 붙였을 때 정족수 당시에 3분의 1을 넘겨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국회 헌법 통과시키는 기준에서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갑작스럽게 했다는 거지. 자, 사면 버리고 오면 올려요. 반올림의 기법. 근데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결을 붙일 때에는 반올림의 기법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우겨가지고 뭐했다? 헌법을 통과시키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켰어요. 이게 이승만의 독재랑 관련된 이야기였었어. 됐니? 자,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 얘는 사실 오답 분석까지 할 것도 없고 소거법 쓸 것도 없고 갑오개혁을 제대로 공부하고 4번에 맞추셔야 되는 문제야. 갑오개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친 특사 파견. 3월에도 얘네 나왔고요. 4월에도 얘네 나왔고요. 6월에 또 나왔어요. 대체 얘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자주 나오나. 자, 이휘종, 이상설, 그 다음에 이준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쭉 합류해서 어디까지? 헤이그까지 갔어요. 얘들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장에 간 이야기고요. 그 얘기 여기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나와있지. 자,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고 거기에 파견된 특사들이야. 자, 이들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지. 자,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파견된 시기. 선생님 교재에 보시면 개념 교재에 선생님이 1904년부터 1910년까지를 제목을 뭘로 잡아서 국권 피탈 과정. 자,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어떻게 빼앗기게 되었나요? 라는 국권 피탈 과정을 가지고 쭉 던져줬는데, 자, 그 내용들 중에 특히 을사늑약과 을사늑약에 맞선 고종의 노력. 자, 고종의 무슨 노력? 헤이그 특사 파견 노력. 그리고 고종이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강제 퇴위 당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일어나요? 정미의병.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을 많이 던져줬어. 그치? 3월달, 4월달 연달아 계속 을사늑약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거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치? 자, 시기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국권 피탈이 보이네. 헤이그 특사는 지금 국권 피탈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는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 벌어진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국권 피탈 직전의 노력. 선생님, 이 앞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앞이면 어떡하나요? 얘들아, 대한제국의 수립은 1897. 니들은 연도를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대한제국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미 넘어오고 그 대한제국이 뭐 했다고? 지금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건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정답은 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을사늑약과 헤이그 특사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괜찮게 풀었을 거야. 자, 1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자, 시기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넘어오죠.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과 군사경찰을 관장합니다. 얘들아, 헌병이 경찰 업무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 헌병 경찰제도. 자,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 뭐 했을 때 식민 통치할 때 무단 통치라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요 시기의 이야기인데, 근데 선생님이 4월 달에 교육청 시험 관련해 가지고 해설할 때도 이야기했었지.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통치 방식이
구분이 되거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성취 방식 구분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10년대를 물어볼 때 선지 중에 20년대나 30년대 선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지가 아예 뭐만 나와? 일제강점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가 아니거나. 실제 이번에도 시험에 식목도감이 웬 말이냐? 고려의 회의기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말의 세도정치기 이야기. 그치? 홍경래가 저기 평안도 지역 차별에 봉기했어요. 토지조사 사업,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신탁통치 반대 시위 해방 이후. 그치? 좌익, 우익 나눠져갖고 신탁통치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거 해방 이후에 우리가 뭐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정부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독립협회? 아예 일제강점기가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의외로 선생님이 쭉 그동안의 문제들을 분석하다가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의외로 독립협회를 일제강점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마 독립이란 말 때문에 그렇겠지. 독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자주독립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어. 굉장히 많은 이권들을 뭐 하고 있었고, 서구 열강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빼앗기고 있었고, 외부에 모두 고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간섭도 되게 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단체야. 그것 때문에 3번하고 5번 선지 중에 고민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게 독립협회 때문인데, 독립협회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선생님이 4월 해설 때도 얘기했던 것 같다. 독립협회는 뭐가 아니에요? 독립협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는 거고,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에다가 야심차게 넣은 꼭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정답 선지만 골라서 보자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익숙한 선지들이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정답으로 활용되는 선지들이 있다고. 자, 그 옳은 이야기들만 잘 봐도요, 문제의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뭐가 생겨? 감들이 좀 생겨. 그래서 선생님이 매 장의 제일 앞에다가 요 무단통치 관련된 5개의 뭐가 선지가 그동안 뭘로 나왔었던? 정답으로 나왔던 선지들입니다. 자, 이 정답 선지들만 잘 연결시켜놔도 뭐가? 내용이 구성이 돼요. 1910년대 무단통치는 이런 시기였어.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시기였었고, 자, 헌병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게 헌병경찰제지, 그치? 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들이 있을 만큼 분위기가 뭐였다고요? 굉장히 무서웠고요. 자,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 경제정책으로 이루어졌고, 회사령이 또 경제정책으로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령이었었지, 그치? 자, 이렇게 내용들만 뭐 할 수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 스토리를 짤 수 있어도 1910년대가 완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선지만 골라보자 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나왔었던 6평, 9평, 그리고 수능의 정답 선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 장의 제일 앞에 넣어드렸어. 그것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셔도 시험을 볼 때 정답들이 잘 보일 거야. 길이 보일 거야. 자, 1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자, 경성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일제강점기예요. 그죠? 우린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었지.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발급을 받아서 보니 직업이 도한 백정이라고 되어 있어. 얘도 꽤나 낯설고 지역적인 내용이라고 너희들이 느꼈어. 선생님, 백정들의 운동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나요? 선생님은 한 번도 백정 관련된 내용들을 안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실제 선생님 개념 교재에도 백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개념 교재에 빼지 않고 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낸 문제풀이 교재에도 백정과 관련된 단체 이름과 얘네들이 했던 운동 이름을 어떻게 넣었다고, 개념 정립 파트에 다시 한번 넣었다고. 그러니까 니들만 지업이고 니들만 낯설다고 생각하지, 막상 선생님들은 계속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었을 거야. 백정들이라고 써 있었고, 차마 그것을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만두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호적이 필요한데 도한 백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쫓아냅니다. 자, 결국 백정의 자식은 학교를 못 가요. 백정들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백정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었고, 자, 그래서 이 시기 백정들이 뭐를 했습니다.
백정 차별 철폐 운동. 백정들은 고기 근수를 달 때, 고기 무게를 달때 양팔 저울들을 옛날에 많이 썼었어. 그래서 그 양팔 저울 한쪽에 이제 추를 올려놓고 고기 무게를 맞춰주는 거지. 자, 양팔 저울처럼 평평한 세상을 만들자. 형. 형자가 저울 형자고요. 평이 평평하다 할때 평자예요. 평등한. 자, 그러니까 형평 운동이라고 하는 게이 백성들의 뭐, 아니, 백정들의 뭐였는데 차별 철폐 운동이었는데 여기서 단체 이름이 나오지, 그치? 자, 단체 이름 조선형평사라는 단체 이름이 나올 거고, 그 내용이 3번에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지엽이나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2018학년도 6월달 평가원 문제에 형평사 뭐 취지서 포스터와 함께, 그치?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 형평이라고, 그치? 나와 있어, 깃발에. 이렇게 썼지. 모음 자음 나눠가지고 이렇게 썼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평은, 자,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줄에 우리 백정의 연혁. 자, 백정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 자, 선생님이 이번 문제풀이 교재에다가 자, 이 가단체 뭘까? 자, 이 가단체 조선형평사라는 거 적어볼 수 있게끔 자료 더보기 코너에다 넣었었는데, 왜? 선생님이 보기엔 이 6월달에, 2018학년도 6월달에 나왔던 이 기출이 밑에 선지까지는 의미가 없지만 이 자료 하나 정도는 뭐랑 같이 백정의 운동과 같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건 평가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형평사 창립 배경을 찾아봅시다. 살펴봅시다 하는 게 정답으로 나온 건 거지. 됐어? 방백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만들고 싶은데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가 있는 화폐를 마구 발행해서 물가를 상승시켰어요. 이런 부작용을 낳았던 게 당백전이었었죠. 흥선대원군. 자,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 고려시대에 최씨 정권이 만들었었던 권력기구가 교정도감이었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보빙사는요, 보답으로, 담례로 가서 찾아뵙는 그런 사절단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수교를 맺고, 1882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수교가 처음 이루어지거든. 자,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담례로 보빙사를 파견을 했던 건 거지. 자, 이거 일제강점기까지 넘어온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인 거죠.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 뭐 이런 것들 나왔었지. 자,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해방 이후에 우리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선생님, 이 내용은 요거랑 신탁통치랑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되었었던 회의가 뭐였었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했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니들이 공부를 굉장히 허투루 하는데, 해방 이후에 공부 내용은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몇 가지 안 되는 내용 중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신탁통치를 결정했어요,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요 정도 내용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얘도 문제로 하나 정도로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 가지고 있는 아이야. 니들이 잘 공부를 안 해. 자,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요,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3.1운동,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었던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야.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료가 뭔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 이 단체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가 발급했고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만들어졌고요. 자, 이 단체가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어요. 자,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됐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야 알지, 그치? 자, 개념 교재에도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수립 초기 활동, 그다음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다. 윤봉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다. 그치? 자, 이번에는 뒤쪽에 임시정부 활동이 아닌 어디가 나왔어? 앞쪽에 임시정부가 나왔어. 자, 앞쪽 임시정부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들 강조했었는지 봅시다. 상하이에 만들어졌어요. 그치? 3.1운동에서 이미 설명하고 넘어왔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 만들어집니다. 3.1운동의 의의 중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배우는데, 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상하이와 한반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행정 조직이 필요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 같은 행정망을 만들었고, 독립공채를 발행했고, 구미위원부라는 외교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문제, 상하이 나왔고 독립공채 나왔고 구미위원부 나왔어. 그럼 정답이 뭐야? 연통제와 교통국. 선생님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답이 나오나요? 네. 5번. 연통제와 교통국이 설치되었다가 정답이라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지금. 힌트로 니들한테 야이씨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받아먹냐 라고 하면서 문제를 던져준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5번을 고르셨으면 돼. 임시정부 얘기고요. 도병마사는 아까 식목도감 잠깐 앞에 문제에서 나왔었지. 식목도감, 도병마사 둘 다 고려의 귀족 회의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거. 말도 안 되지. 자, 홍범 14조는요. 기억합시다. 갑오개혁 때 발표되었던 문서예요. 개혁의 기본 강령. 우리는 이런 개혁을 하겠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거고,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일본하고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1876년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올 이야기가 아니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어요. 웬 말이니? 조선이 만들었었던, 조선 초기부터 활용되었었던 정치 제도. 의정부 서사제, 세종이 실시했어요. 뭐 이렇게 배웠었고. 자, 그러니까 정답으로 될 수 있는 거 5번 연통제 교통국. 얘도 사실 소거법 아니고 그냥 요 내용들 알고 있고 다 이렇게 골라가시는 그런 문제였었어. 나올 만한 문제. 아주 뻔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번 문제는 낯설어. 자, 낯설 수 있어. 자, 낯선데 일제 압수되었던 큰 사전 원고를 되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되었어. 우리말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 단체에서 편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압수되어서 행방이 묘연하다가 이번에 발견해서 다시 만들 거야.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만들려고 했었던 우리말 큰 사전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라고 하는 기사네. 그치? 낯설 수 있지만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이라고? 5번. 한글 맞춤법. 얘들아,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갑작스럽게 다른 어떤 일을 했다라고 추론하기보단 한글 관련된 이야기. 그치? 약간 국어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다가도 민족문화 수호운동하면서 한국사 한글 보호 노력. 그치? 자, 이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벌였습니다. 자, 신채호 이야기, 박은식 이야기,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런 것들 보여줬고요. 여기 나온 건 조선어 학회예요. 자,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제정했어요. 뭐 이런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도 당시에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일들이고, 우리말 큰 사전은 지금 앞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들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고, 그리고 단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가 42년 해체가 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원고가 발견되어서 해방 이후에 한글 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말 큰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거지. 자, 그렇게 연결되는 문제. 보통은 조선어 학회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에서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좀 낯선 유형으로 나왔지만 정답은 눈치껏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105인 사건은 보통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건 신민회지. 자, 그 신민회와 관련된 게 105인 사건이었어. 신민회가 해체되는데 계기가 되었던 일본의 날조 사건이었죠. 죄 없는 105명을 데려다가 옥에다 가두고 결국 신민회가 해체되게끔 만들었지. 교조 신원운동은 동학 교도들이 우리의 교조 최재우가 원통하게 죽었으니 그걸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교조 신원운동을 봤고요. 국채보상운동은 시험에 이미 우리 앞에 4월 달에 한번 봤었으니까. 그치?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두리짝짝꿍,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뭐 하는 거였다?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이 1,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1,300만 원의 빚을 국민 성금으로 갚자. 그 캠페인을 누가 해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다가 막 실어줘가지고 신문에 실어줘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는 둘이 맨날 짝지어서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대한매일신보 이런 내용들 아니니까 얘 정답될 수 없는 거고, 을미사변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에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 전에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 뿐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왔어요. 니들이 어려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볼래? 남북대화, 통일 문제인데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의, 남북공동선명, 남북. 이건 약간 보란 듯이 아니냐? 그치? 작년 20번 문제를 의식한 평가원이 야, 보란 듯이 1, 2, 3, 4, 5번을 전부 다 뭐했어? 남북대화로 점철시켰어. 그래서 니들이 아마 뭐했을 거야? 오씨, 다 남북이야. 그동안 그냥 적당히 남북 나오는 거 하나 있으면 고르면 됐었는데 라고 할 수 있으나 나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 이제서야. 선생님이 그동안 뭐했어요? 통일 노력 관련해서 세 가지는 꼭 봐둬야 된다라고 했었지. 특히 정부별로 구별하라고 정부들을 다 써줘가면서 얘기했었지. 그치?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 공산국가들하고 수교가 시작되면서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자, 그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고, 자,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디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데 합의했어요.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자, 노무현 때 그거 이어받아가지고 뭐 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지금 문재인 때 뭐 해요? 3차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선생님이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만은 크면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걸 충실하게 잘 지킨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자, 문제 볼까요? 가.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자, 본인은 내각 책임제 하에 행정수반으로서 3.15 관련자 처단과 부정축제자 처리에 있어서는 혁명정식에 입각하여 현행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자, 니들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두 개야. 자, 두 개. 첫 번째,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단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와 내각 책임제 하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자, 내각 책임제가 우리나라에 딱 짧게 1년여 시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 자, 그게 언제였었냐면 이때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고, 김주열 같은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가 뭐 해서 발포에 죽게 되고, 김주열 같은 경우는 저기했다 그러지 최루탄에 맞아 죽었다고 하죠. 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경찰이 발포하고 막 이런 와중에 결국 이승만이. 자, 이승만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하야하기로 했어. 얘들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를 끝장냈고요. 이승만은 12년 독재를 끝내고 내려오게 되지. 자, 그리고 이때 잠시 내각 책임제로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바뀌어. 원래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이때 내각 책임제가 되고, 자, 내각의 우두머리 총리가 장면이란 사람이었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으나 1년 만에 박정희가 뭐 하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하면서 다시 정권이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 우리는 박정희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이에 사실 누가 있어? 짧지만 1년 동안의 장면 내각이 있어요. 그 얘기야. 3.15 부정선거 처단해야 된다. 관련자들. 자, 그건 바로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건 거지. 자, 그러니까 장면 내각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장면 내각 때. 자,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유신헌법 끝났어, 얘들아.
유신 누구라고? 박정희. 박정희가 1961년에, 그치? 자,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고, 1972년에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독재 헌법을 만들어서 그 뒤에도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 72년에 만들어진 헌법, 유신 헌법, 블라블라, 다른 거 몰라도 돼, 그치? 자, 유신 헌법 얘기 나오면 박정희라고. 그럼, 가와 나 사이 시기의 연설이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아까 통일 문제는 자, 통일 문제는 어떤 사람 알아두시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 노태우 대통령 거 하나,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거 하나, 그리고 김대중을 이은 노무현 대통령 거 하나. 그치? 이렇게 구분해 두라고 했었지. 자, 이넷 중에 장면과 박정희 사이에 들어갈 건 박정희밖에 없지. 그치? 장면식이 그리고 박정희신데 박정희 중에서도 유신헌법 만들어진 72년 이야기니까 이 사이 시기에 들어갈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는 건 거야. 그럼 박정희의 통일 정책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치? 긴급조치 하나 보고 갑시다. 박정희가 아까 전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이 유신헌법이 굉장한 악법이었어.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뭐할수 있었고,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어. 삼권분립이 돼야 안 돼. 안 돼. 국회 해산도 누가 시킬 수 있어? 대통령이 시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긴급조치라고 해서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대통령이었다고. 자, 헌법 초월적 권한이 담겨 있는 긴급조치의 내용들이 이미 작년 6월 평가원, 재작년 6월 평가원 문제에 등장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자, 2019학년도 평가원 문제에 나왔었던 요 내용들을 가지고, 아, 긴급조치, 유신헌법 이런 건 누구구나, 박정희가 독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셨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통일노역, 자, 요거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때,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때,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때, 남북한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김대중 때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물이라고 했었지? 김대중 때, DJ 때. 자, 그래서 답이 3번. 어려웠어. 생각을 두 번이나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진짜 수능 문제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이지. 생각하면 어떻게 두번 했어야 되죠? 일단 가가 장면 내각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가 뭐 박정이라는 거. 근데 장면 내각은 몰랐어도 괜찮아. 왜? 우리 통일 문제 관련해서 제일 잃은 시기가 박정희 때잖아. 나머진 다 박정희 뒷사람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가가 언젠지 정확하게 몰랐어도 나, 박정희, 그럼 가와 나 사이는 박정희밖에 없지. 유신헌법이 박정희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풀 수는 있었을 텐데 말끔하진 않았겠죠, 마음이. 그치? 자, 그리고 넘어와서 봤더니 박정희 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다 남북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묶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자, 18번 문제가 선생님은 제일 잘 만들었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시문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선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원 문제나 위정특사 문제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정답을 잡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포기할까요? 남북대화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는요 그동안 남북대화 문제, 통일 문제 나왔을 때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남북대화 관련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답을 찍어서 맞췄었는데 이제는 포기를 할까요? 얘들아 포기하지 마, 진짜.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부모라고 해도 나는 포기를 안 시킬 부분이 여기인 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박정희 때의 7.4, 그 다음에 저기 노태우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때의 6.15,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 그리고 한 문제가 거의 보통 출제가 돼. 출제가 안될 확률이 훨씬 낮고 출제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니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한 문제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아예 삼국시대랑 관련해서 아예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왕들을 외운단 말이야. 그거 안 하고 차라리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시고 그냥 시험 보러 갈 생각 하지 마시라고. 이거 구분합시다. 됐니? 자, 선생님이 남북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들 정리한 거, 자, 요 내용들 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거의 한 70에서 80% 확률로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5번 시험 보면 4번 정도는 나오고 한 번 정도 빠지는 정도라서 얘는 해 두시는 게 맞아. 됐니? 자, 19번 문제.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권자의 날,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라고 하는 법정기념일이래. 아, 그랬구나. 자, 5월 10일. 우리나라 5월 10일 날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가 있었어요. 50 총선거 이야기죠. 자, 이 50 총선거를 가지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자, 이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 국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재헌국회라고 불러. 기억나? 자, 이 재헌국회 이야기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빈칸의 진심인 편에서도 강조 여러 번 했었지. 자,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재헌국회는 뭐를? 헌법을 제정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헌법 제정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헌법의 기초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드디어 해방 3년 만에 만들어졌어.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온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지. 자, 둘 중 하나야. 두 개의 법을 다 봐주셔야 돼. 재헌국회가 만들었던 추가적인 법들에 뭐가 있냐면 친일파 청산하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지. 그치? 자, 두 번째.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고 돈을 받고 농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치? 판매하는 유상매수 유상분배에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지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와요. 라고 이야기했고, 생각보다 재헌국회는 국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 5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거 지우고, 농지개혁법. 이렇게도 니들 풀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회사령 폐지하였습니다. 1920년대 가가지고 허가제 회사령을 신고제로 교체했던 거. 이게 이제 회사령 폐지. 일제강점기 이야기고요. 헌의6조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고종에게 바치는 글을 채택했던 게 헌의 6조였어. 건의안.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해방 이후의 전국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어요. 자, 이거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얘기했으니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전 노. 그치? 얘랑 비슷한 시기야. 그치? 2, 3번이. 자, 4번에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대 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량으로 뭐하기 위해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법이 국가총동원법. 일제강점기 X. 얘랑 얘는 일제강점기라 X. 얘는 아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이야기라 X. 답은 5번밖에 없네요. 됐나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 자, 다음 뉴스 내용을 활용한 탐구활동. 나올 만한 거 나왔고요. 나오던 거 또 나왔고요. 4월달에 나왔던 거 역시 반복해서 나왔죠. 박종철.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치? 시위대에 있었던 박종철 잡혀 들어갔는데 조사 과정에서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수백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자,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은 4.19, 5.18, 6월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었어. 4.19는 앞에서 봤지. 3.15 부정선거 규탄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던, 이승만 정권을 끝냈던 게 1960년에 4.19고요. 5.18은 전두환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치? 전두환 대통령 저기 전에 막고자 하는 운동, 광주에서 벌어졌던 유혈 사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6월은 전두환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전두환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전두환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고 우리는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해달라 이런 요구하면서 벌어졌던 일이야. 그래서 얘가 뭐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 아니라 전두환 정권 끝나가는 시점의 이야기네. 그치? 박종철 6월 민주항쟁 때의 희생자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자. 빈칸의 진심인 편에 이렇게 내용들 나와 있었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에 대한 반발, 그리고 대통령을 뭐 합시다? 직접
국민들이 뽑게 해주세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 예, 요번엔 뭐안 했지만, 안 나왔지만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 자,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뭐 했어요?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13 호헌 조치로 나는 헌법을 안 바꿀 거야 라고 맞서게 되고, 결국 분노한 국민들이 이한열 이런 학생들이 막 뇌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60국민대회 열어서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키고요. 그 결과까지 봐두셔야 돼. 6.29 민주화 선언을 정부에서 하게 되죠. 오케이, 알았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해줄게? 직선제 개헌해줄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이때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이 스토리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요번엔 비록 어디서만 나왔지만, 요것만 나왔지만, 요 직선제 4.13 호언 조치, 6.29 민주화 선언 전부 다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답은 되게 쉽게 몇 번으로 나왔어. 1번.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조사합니다. 자, 이번에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하고 연결시켜서 신채호가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써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었지. 몇번 강조했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부은아로도 운동은 문맹퇴치운동이야. 자, 이 문맹퇴치운동을 누가 벌였냐면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죠. 부은아로도 운동, 대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문맹퇴치하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교육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벌였던 운동이고, 이게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대되었다. 이거 사월의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했었지, 그치?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던 운동이라고 알아두시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 한다고 그랬었어? 이거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선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게 중요한 선지들이고, 얘 아까 뭐랑 연결해서 신탁통치.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얘 정답으로 문제 구성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시라고 했었어요. 얘들아, 안 쉬고 선생님이 무려 1시간 40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설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 선생님은 해설하는 도중에 너희들한테 계속 중간중간 개념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잘 들어도 뭐할수 있다고. 수능에 가서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자, 나는 이제 노벨을 갓 벗어났어요. 나 앞으로 뭐할 거야? 조금 더 한국사학 신경 써서 공부할 거야 하는 사람들, 당장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 들으러 가시고요. 누구보다도 컴팩트하게 내용 잘 정리했다고 선생님이 자부하니까. 자, 그 교재들 가지고 정리 잘 해두시고, 우리 9월에는 6월보다 어려워지진 않을 거야. 자, 6월보다 9월이 어려워지진 않을 겁니다. 요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니들이 조금 더 체감 난이도를 좀 쉽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요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 9월달 시험은 좀더 기분 좋게, 그리고 뒤에 선택 과목들도 좀더 기분 좋게 풀수 있도록 하죠. 얘들아, 9월까지도 뭐 하시면 안 돼요? 수능 일주일 전 국룰 이런 얘기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게시판에다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